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TV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TV에 대해서 절대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는 깔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지금 TV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뭔가 이슈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이슈거리를. 예. 네. TV 방송이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자꾸 이제 이슈거리를 만들어요.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식업 관련 컨텐츠. 대표적으로 골목식당이 있었죠. 네. 근데 골목식당 보면서 이게 좀 역효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요식업을 좀 만만하게 봐. 네. 백종원 아저씨 나오면서 이제 요식업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좋아지고 이제 대단해, 이제 뭔가 이제 방송을 많이 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전파를 타면, 별거 아닌 것도 대단하게 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알고 보면 정말 힘들고, 알고 보면 일반 사람들이 걸떠볼 게 아닌데도, 방송을 타고 유명해지고, 뭐 드라마에서 이게 직업이 나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도 너무 많아. 안 그래요? 요식업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야. 뭐 유품 정리사 뭐 그런 직업들 알고 보면 진짜 힘들거든.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송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같이 떠들고 하면 뭔가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효과가 있어. 근데 대단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방송에 소개하는 것들은 곧이곧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뭐 요식업 같은 것도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식업 정말 힘들거든, 자영업자들 진짜 많이 힘든데 방송에서 전파 타면 별거 아닌 짓도 이제 맛집이 된다, 성공한다. 방송 나오면 인기 많아진다 생각하는데 아닌 것도 많아요. 예, 네. 오히려 방송이 장난질도 많이 하고 조작도 많이 해. 그러다가 걸린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좀 전파를 탔다고 유명해졌다고 솔깃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방송은 특히 그래. 방송은, 자신들이 소개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요식업 뭐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따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되고 망했어요. 근데 방송국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책임 안 져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슈거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게 해서 시청률을 많이 얻고 조회수만 많이 빨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오는 게뭐 공정하냐, 정확하냐 이런 거 신경 안 써. 이미 이런 거는 개나 저버려가 돼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방송국이 막장인 게 뭔가 팩트체크도 잘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뭔가 그냥 이거 하면 잘 나올 것 같아 싶으면 다 건드려요. 현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현실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제 현실을 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일반 대중들한테 이게 먹힌다는 거야, 아직까지. 방송에서의 전파를 타고, 유명세 얻고, 인지도 얻으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 난 그게 제 얘기가 안 돼. 뭐, 자영업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방송 좀 탔다고 그게 맛집이 되는 게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냥 방송에서 유명하면 다 맛집이야. 근데 난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맛집이 아닌 곳이 더 많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냥 레시피 한번 알려줬다고 그렇게 맛이 바뀌어? 여러분, 그거 먹으려고 먼 데까지 줄 서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맛없으면 어떡할까요? 내 기대치만 다르면?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맛집이라 얘기하는 게 전에, 일단 내가 맞아야 돼. 왜냐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안 그래요? 뷔페 같은 거 보면 알수 있잖아, 플로그램이. 뷔페 같은 거 가더라도 전다 먹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먹어. 떠가는 게다 다르잖아, 맞죠? 전 채소 그릇도 보지도 않거든요. 바로 고기로 갑니다. 왜냐면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보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있고,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 있고, 국수를 많이 먹는 사람 있고, 디저트를 많이 먹는 사람 있고, 빵 조각이 많이 먹는 사람 있고, 떡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 이건 보다 알수 있는 게 사람이 먹는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음식을 느끼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고기 맛이 맛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가 질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맛집이라는 것도 다른 거예요. 아무리 방송에서 맛집이다, 뭐, 유명하다 해도 내가 말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웃긴 게 방송에서 맛집이다, 유명하다고 이렇게 좀 이슈화 시키면, 관광 명소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관광 명소가 돼버리고, 너도 나도 저기 가야 된다고. 저기서 몇 시간 줄서 있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뭐야, 내가 만들어 먹는 것보다 별로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걸? 분명히.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방송국이 장난한다는 거?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지금 보면, 시청률이 될수 있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할수 있는 거다 해버려요. 건드릴 수 있는 거. 옛날 사건도 건드리고, 옛날에 안타까운 사건도 건드리고. 아니면 좀 몰라도 되는 것도 건드리고. 아니, 상대방한테 민폐가 될수 있는 것도 건드리고. 특히 방송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인들 섭외해서 할때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어떤 정보나 신상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뭔가 사건 터지면 나몰라라 해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방송국이 정말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행동할 때마다. 자기들은 뭐 상관없다는 듯이. 상관없는 게 아니죠.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안 그렇습니까? 좀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원래도 이기적이긴 했지만. 좀더 표독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시청률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건드려도 돼. 지금 다 건드렸다가 문제가 발생하잖아, 지금. 그렇다고 책임도 안 지고, 개선도 안 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막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것저것 건드려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방송에서 나온 거 유명하다고 유명한 것도 아닌 사실 알고 보면 방송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유명한 맛집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도 있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소개하는 것도 있잖아 그렇게 하다 틀린 적도 있거든요 거짓말 하다가 시청률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눈속임이.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아직도 사람들한테 뭔가 먹히니까. 이거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방송에서 유명해지면,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껴봤을 때 방송에서 나온 것들은 오히려 거드는 게 좋아. 방송에서 나온 것들은. 확인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사실 확인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야는 있잖아요. 어떤 장난도 칠수 있는 거거든. 특히 뭔가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영상이잖아요, 영상. 영상만 봐가지고는 검증이 안 돼요. 영상은 왜 그런가 하면 편집을 할수 있잖아요, 편집을. 없는 거 집어넣고 이상한 거 자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건 충분히 가공된 영상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 아니라. 자를 것다 자르고, 붙일 것다 붙이고, 이것저것 다 갖다 넣어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이미 그 방송 안에 MSG가 듬뿍 들어가 있어. 과장도 심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송국이 뭔가, 뭐, 사람을 섭외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컨텐츠를 짤때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방송을 만드시려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눈이 높아요. 옛날처럼 뭐 방송국이 뭐 제대로 체크 안 한다고 사람들이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방송에 사람도 많이 빠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잘 간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던 사람도 뭔가 좀 회의감 느껴가 빠지면 정말 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네. 뭔가 방송 가지고 장난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 그러니까 방송이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방송이 뭐 무조건 잘 되고 유명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져. 현실에선 저렇게 잘 되는지 별로 없거든요. 예. 네. 현실은 막더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방송 나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음식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조리 과정 같은 거. 노출되는 거 엄청 꺼리잖아.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음식 노하우가 있는데 조리 과정 같은 거 보여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오래 장사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왜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공공한테 다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방송에서 이거 빼고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막상 안 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싫어. 뭐 남의 식당 가가지고 그 뒤에서 그 사람 이제 요리하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들고 촬영하는 것도 난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 네. 안 그래요? 그분들 그거 요리 하나 만들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방송국에서 이런 거 나오면 시청률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거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에 나온다고 이게 맛집이 유명하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방송에 안 나오는 맛집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집들은 내가 봤을 때 방송물을 안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맛을 알고 꾸준하게 가는 곳이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방송국에 등장했다고 해서 뭐 사진 몇번 찍었다고 해서 뭐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 우르르 몰리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방송국이 신뢰성을 많이 잃었어요. 사람들도 이제 보면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뭔가 유명하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